In the context of SNS의 상황에서, media literacy has been argued to be especially important in order to make the users aware of their rights when using these tools. 뭐냐면 길게 하는데 뭐 이거 그냥 도덕과 윤리잖아. 사회법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지 결론은. 미디어 리터러시, 이게 리터러시도 그냥 해석 안 해버리고 있는 거야. 리터러시는 원래 읽고 쓸수 있는 능력 또는 문학. 여기서 이제 리터레이처가 이제 문학으로 나오거나 아무튼 글을 쓸수 있는 능력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해석 안 하고 있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버리는 거야. 미디어 리터러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이 되어 왔다지. 현재와 유사한데요. 뭘로? 특히나 중요한 것으로서 빨리 이걸 정의해버려야 하는데 미디어에서 글 표현하는 방법 이 정도로 해석하는데 자,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그 사용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in order to 당연히 so agent로 바꿔 쓸수 있고 그다음에 to make로 그냥 바꿔 써도 되지 그리고 여기를 보면 make를 사역동사로 보면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자 대 지금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Be aware of가 뭐뭐 인식하다 라는 수어니까. 이것도 when they are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들이 이 도구들을 사용할 때라는 뜻이죠. 그리고 also help them acquire or reinforce human rights and values.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얻고, 즉, 인간으로서의 인권의 가치가 되겠지. 인권의 가치를 획득하고 강화하는 것을 또한 도와준다. 그리고, develop the behavior necessary to respect other people's right and freedom. 자, 이런 행동을 개발하는데 어떤 행동이야?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데 필요한 이런 행동을 개발하는 데 특히나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는 in order to 다음에 이게 이 동사 그리고 이 동사 그리고 이 동사의 병렬형이 되는 거야. 투부정사의 동사 병렬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주장되어 왔다. 자, with regard to peer-to-peer risk such as bullying. 네, such as 뭐뭐과 같은 bullying은 괴롭히는 거야. 약자를 괴롭히는 것과 같은 peer-to-peer니까 동료 간의 이 위험. 에 관하여서는 with regard to는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peer to peer니까 동료 이렇게 되고 있는 지금 사용자 간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를 줄이면 얘가 P2P인 거 알지?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불법 다운인 거 알지? 자, this last elemen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자, 이 마지막 요소는 특히나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냥 내가 전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나 중요하다 이렇게 하냐면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이렇게 추상명사가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의 대표적인 유형이 여러분이 예전부터 봤던 오브 유즈야. 오브 유즈는 유스풀이거든. 사용, 이것도 그 추상명사잖아. 이게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가 이렇게 되거든. 얘하고 얘가 합쳐지면 뭐가 돼? important가 되지. 그지? important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명사로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가 꾸며졌잖아. 근데 of하고 importance가 important 형용사로 됐기 때문에 이 particular는 뭘로 돼야 돼? 부사로 돼줘야지. particularly important.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은. 특히나 중요하다. 자, this relate to a basic principle. 자, 이것은 뭐과 관련이 있다? 기본적인 원칙과 관련이 있다. 자, 어떤 원칙이냐? 꾸며줄게.
children are taught in the offline world as well. 자, 아이들이, 자,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잖아. 현실 세계에서도 또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와도 관련이 있다. 근데 여기 봐봐.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로 쓰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르침을 받지. 근데, 무엇을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지. 이게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어 문법을 좀 잘하는 아이들한테 질문이 반드시 하나 나와야 돼. 선생님, 수동태가 나왔는데 왜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수동태가 원래 목적어 대부분 없거든. 근데, 사형식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나오게 돼 있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봐.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치다라고 하는 게 teach라고 해볼게.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얘가 하나 내려와야 되잖아. 가르침을 받는데 무엇무엇을 가르침을 받는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사형식의 수동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문법 실력이 적당히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쪽에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없어요. 얘는 간접 목적어가 지금 주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가 된 거고 직접 목적어가 여기 하나 있어줘야 돼요. 앞으로 나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그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것, 그게 바로 뭐냐? 이것도 아침에 해놨지. 근데 요거 문장이 좀 꼬여있으니까 잘 따라와봐, 이거. 집중해서 봐야 돼. 또 이거 do not, 이거는 don't를 왜 do not으로 써냐면 더 강조하기 위해 쓴것 뿐이야. don't로 써놨으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do not do, don't do잖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하지 말아야 되냐? When you would not want others to do to you. 되게 이상하지? 읽다 보면 이상해.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요 것을 하지 말아야 돼. 그지? 네가 would not want 다른 사람들이 오형식으로 분석해야 되거든. 너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해됐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걸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런 사람. 나 맞고 싶지 않지. 다른 사람도 때리지 말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읽다 보면, do not do to others. When you would not want others to do to you. 이상하지? 읽다 보면. 근데 이건 정확히 구문 독해를 해야 돼. 맞죠?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This should also be a golden rule with regard to SNS. 자,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야. 이것이 가리키는 건 바로 이거지, 이거. 이 문장 전체라고 생각하는데, 자,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걸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는 이 황금률은, 이 기본적인 원칙은 또한 황금률이다. 뭐에 관하여서도? SNS에 관해서도. 즉, SNS에서도. 나 요거도 먹기 싫지.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지. 자, 하지만,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는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estimate the consequences and potential serious impact of their actions in this environment.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지. 자, 얘가 진주어야. 그래서 추정하는 것은, 자,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됐어. 멋지 나왔지? 비교급 앞에 멋지 나왔어. Even much still a lot. 훨씬 더 어렵다. 추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뭘 추정해? 뒤에서부터 볼까? 이런 환경에서, 이런 환경이라는 것은 특히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 가상의 공간인 SNS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SNS 환경에서 그들의 행동의 결과와 그 다음에 잠재적인 위험한 영향력이지. 이거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SNS 쓸때 당장 열받으면 열받았다고 쓰지. 그게 사회적 파장.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하니? 당연하잖아. 자, 헨스. 따라서,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한 거예요. 결론 내리겠다는 거거든. Raising awareness of children from a very early age about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SNS and the potential long-term impact of a seemingly trivial act is crucial. 이게 주어이고 지금 이게 동사잖아. 눈에 보이지? 동명사 주어잖아. 자, 인식을 높이는 거지. 아이들의 인식을 높이는 거.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자, 뭐에 관한 인식을 높여주는 거야? 자, SNS의 특수한 특성. 그리고 겉보기에는 이 사소한 행동의 잠재적인 장기간의 영향력. 이거에 대해서 어린 나이들부터 아이들에게 인식을 높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어마어마한 주어에서 엄청 멀리 떨어지는 거지. 결국 이건 도덕이지? 윤리지? SNS. 매너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이거밖에 안 되잖아. 쉬워.